북남 공동선언이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운동에 더욱 힘차게 떨쳐 나섬으로써 올해의 기어이 자주통일이 돌파구를 열어나가자는 것을 다시 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호소문에는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민족 대단 열의 원칙에서 실현해 나가려는 온 교류의 변함없는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외세우하여 둘로 갈라졌고 온 교례는 반세기 이상이나 분열의 고통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국 통일을 유력하기 위한 전 역사적 행정에서 더더욱 깊이 체득하게 된 진리는 민족 자주만이 교례의 삶을 지키고 강성 번영하게 하는 생명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나라의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조선인민의 신념과 우지는 확고부동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일일천출로 바라는 것은 바로 조국통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허전 세력은 평화로운 통일조국에서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는 우리 교례의 몰이후에 침략전쟁의 불그름을 몰아오고 있습니다. 현실은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이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요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가남해 원거리는 고적적인 투쟁을 벌려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반민족적이요 반통일적인 현 계례 보수 집권 세력을 단호히 매장함으로써 조국통일협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허소문에서는 민족 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것을 여기에 복종시켜 나가자고 강조하였습니다. 하나의 강태에서 대대로 하나의 언어를 쓰고 하나의 핏줄을 이어며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조선민족은 결코 둘로는 갈라져 살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통일을 위한 길에서 사상과 이념, 정경과 신앙의 차이를 과연 애국 애조국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해내의 모든 동포들과 어깨를 굳게 겹고 민족의 대단결과 자주통일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